정 난 몰랐었네. 좋아요. 아, 90 특집. 그땐 그랬지. 조진수, 김성수 씨는 네.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틀린 가사 생각했나봐. 틀렸대. 아. 계속 나한테 야 틀렸어, 틀렸어. 다른 분 다 맞았습니다. 예. 두 분, 두 분 노래가 신경 쓰세요. 예, 예. 숲을 하나 갈까요? 예. 네. 룰렛 돌려. 주세요. 멈춰. 조덕배,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. 아, 너무 좋은 노래예요. 아, 너무 좋아요. 체크잇아웃요. 김성수 컴온!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던 내 곁을 지나가도 돌아서서 내 곁을 흘러가도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갠가 뛰어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아이처럼 뛰어가진 않아도 나비처럼 날아가진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오래오래 아니야? 그렇게 오래오래 이미 그 전에 저, 이미 예, 몇 개를 형 틀렸어요 몇 개를 근데 왜 이래? 일로 오세요. 아니 일단 아직 몰라요. 네, 자리 두 분이 성공을 해야 돼. 아, 만약에 켄이 실패하면 재대결이에요. 지금 왜 그러는 게 아니고 형 한 네 번 틀렸어. 네 번 틀렸어요. 예, 예. 자, 켄이 성공하면 결승 갑니다. 네. 멈춰! 이모새 파랑새 그 꿈이 추적이던 파랑새 마음에 퍼덕이던 파랑새 부시신 날개 이제시에 벗어 늘 곁에 두고 싶던 파랑새 마음속에 파란 눈물 떨구고 꿈결처럼 먼 하늘로 날았네 삐리삐리삐리 파랑새는 갔어도 삐리삐리삐리 지저귐이 들리네 삐리삐리삐리 파란 눈물 자욱이 삐리삐리삐리 내 마음 물들이네 백이성 이종원 결승 진출 세 번째 대결 나비 원미연 대 박준석 파스칼 1990 그땐 그랬지. 아 이번에 모실 아, 두 분은 먼저 우리 나비 씨하고 원미연 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. 네. 서태지 씨가 곡을 준 분이 몇 분 안 돼요. 대한민국 가수 중에 양현석 씨 있고요. 원미연 씨가 있습니다. 네. 이게 웬일입니까? 제가 정말 이 얘기할 때마다 서태지 씨한테 참 미안해. 예. 어. 이거 저 이 곡 받고 정말 100만 나갈 줄 알았거든요. 100만? 거기서 제가 랩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랩을 했어요? 네. 네. 서태지 씨가 랩을 앞에다 넣어준 거예요. 아. 그러면서 랩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행사나 방송에는 본인이 직접 랩을 해야 된다면서 그 말이 맞잖아요 또. 맞죠? 그래서 제가 그 했던 게 그게 아주 아주 큰 실수가 아닙니다. 아 이랬던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군요. 네. 네. 지금 이제 6살 연하의 남편과 9년 차. 아, 오래 사십니다.
아직 10년 못 채워봤어요. 네, 내년이면 10년이에요. 9년 차 되면 서로 이제 친구처럼 좀 이게 의리로 좀 이렇게 많이 가나요? 아니면 아직 편하지 않아요. 아 그래요? 네, 제가 볼 때 한 10년은 넘어야 지금도 불편한 거 많고요. 많이 싸워요 지금? 그럼요. 예, 존대해 줘야 되고요. 어허. 예, 서로 격려해 줘야 되고 칭찬 아끼지 말아야 돼요. 연하 남편이다 보니 네. 또 더 그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그건 아니에요. 예, 그건 아니고요. 예. 어려워요. 연하여도 어려우시. 힘들어요. 그러세요. 원명 씨, 장윤정 씨가 미국 공연 갔었을 때 도경아 씨가 따라갔었습니다. 휴가를 내고. 예.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. 어떤 금마 참